나 이런 사람들이랑 촬영하기도 그런데. 근데 진짜 봐봐. 말씀 잘하셨어요. 촬영하기 좀 그러시면 네, 나가주세요. 자유로로 가시면 네. 좋아. 눈썹 한 번만 보여주세요. 아, 자유로 귀신이 이렇게 되나? 눈썹 봐. 어머머머. 아, 자유로 귀신 선글라스 벗으면 네. 이런 느낌이구나. 진경아 진짜 뭐야? 넌? 그러면 당신은 뭐예요? 다나카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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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카 누나. 다나카 누나. 다나카 누나. 오이시 누나. 배용준입니다. 아 배용준. 배용준. 이게 탑스타지. 어? 서태지. 3모델. 마이클 잭슨. 3모델. 저는 마이클 잭슨. 철인데 얘는? 아 철이죠. 얘 철이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철인데? 탑스타였잖아. 랍스타네. 야. 아. 오케이. 만약에 라스트한테 물렸다 어떻게? 아까 좀 전에 상황극 조금 하시기도 했지만 네. 진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글로벌한 탑스타가 되시면 가장 해보고 싶은 거 한 가지씩만 좀 얘기해 본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공항에 도착을 했을 때 많은 팬분들이 서 계시고 플래시 세례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진짜? 그래서 진짜 딱 진짜 입국할 때 그리고 경찰 기다리고 있어. 경찰 우리를 일으켜서 너무 오줌이 마려워서 우리한테 이제 딱 이 느낌. 저는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마트 가는데 추리닝 입고 완전 모자 쓰고 있었는데 파파라치가 막 달라붙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어. 더 불편한 것만 왜 하고 싶어요? 예스! 아니, 한 번쯤은 그냥 한 번쯤. 네. 어떤 기분일까? 근데 다들 좀 소박하네. 나는 네. 이제 전용기. 아, 전용기 딱 타고 그냥 내가 가고 싶은 전용기. 나라 딱 가가지고 그 해외 탑스타들 보면은 진짜 애매한 곳인데 거기에 별장이 있잖아. 막. 맞아, 맞아. 절벽이 별장 있고 그런 데서 한번 좀 누려보고 싶어. 그래, 그래. 해외 가서. 우재는? 저는 베풀고 싶어요. 아. 뭐 기부라든지. 뭐 좀 어려운 곳에 사회 환원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수입하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됐네. 근데 이것도 멋진 얘기긴 한데 이 네 가지를 다 실제로 한 사람은 미스터 장. 뭐 하는 거야? 아 왜 이래 오늘? 전용기 타봤지? 플래시 세례 받았지? 전용기 타고 다녔어? 탔죠. 아이 뭐 하는 거예요? 타봤죠 누나. 탔죠. 너 전용기 타고 다녔어? 있어 없어? 하나 둘 셋. 있다 있다. 누구 비행기야? 있다 이렇게 해주세요. 아, 그 얘기 좀 해줘봐. 누가 진짜 모시기 위해서 전용기를 대줬어? 딱 한 번 있어요, 딱 한 번. 야, 있었어, 있었어. 딱 한 번 있어. 누가, 누가? 그 일본에서 이제 공연을 해달라고 이제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그날 음악방송이 있어서 아, 죄송한데 못 간다. 우리가 이 시간에 끝난다 했더니 그 시간에 맞춰서 우리가 공연을 준비해놓을 테니 비행기를 보낼 테니까 그걸 타고 와달라. 그래서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공항으로 가서 전용기는 인천에서 타니 김포에서 타니 성남에서 타니 그때 김포에서 탔어요. 김포에서 그러면, 타고 그럼 와가지고. 비행 시간은 어떻게 돼? 더 짧아? 거리가 똑같으니까. 아 그래? 뭐.